안녕하세요. 자수한은용씨입니다. 오늘은 액자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준비물은 액자틀이랑 원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설명은 참고로 제 패키지 구매하신 분들을 위한 설명인데, 자수 액자를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것 같아요. 요거는 클래스 101이라는 제가 그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 곳에 이제 꽃 액자인데요. 요거를 이제 원단, 여기 컨버스 자체 자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원단에다가 자수를 해서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런 곳, 만약에 요 꽃자수 액자를 만들어 보고 싶으시면 클래스 101 사이트에서 자수한은영 씨 온라인 수업으로 신청 가능하시고요. 일단은 액자 완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단이 있는데, 여러분은 아마도 패키지나 뭐 원상을 하시면 여기 이제 자수가 완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게 빈 원단인데 자수가 되어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한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자수가 되어 있는 곳의 위치를 정해줍니다. 정해준 다음에 뒤를 뒤집어요. 이렇게 보시면 위치를 설정해준 다음에 저는 고정을 이 앞핀으로 해줄 거예요. 다이소에서도 판매하는데 패키지 구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첨부해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타카로 하셔도 되지만 가정에서 타카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나무로 되어 있어서 압정이 생각보다 더잘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고정을 하냐면 한쪽부터 먼저 해줄게요. 한번 말아서 이렇게 싸준 다음에 가운데를 일단 앞핀으로 고정을 할게요. 잘 들어가요. 이렇게 하나 해주고 다시 반대면을 말아서 약간 당기듯이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이쪽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쪽 면이 조금 길어서 가위로 제가 잘라줄게요. 조금 긴감이 있어서 가위로 잘라주겠습니다. 잘라준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로 두 번을 말아서 이렇게 압정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원단이 몰리는 데여서 좀 둔탁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요게 싫으신 분들은 사각형으로 자르시면 돼요. 저는 그냥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포장하듯이 이렇게 누른 다음에 살짝만 말아서 고정을 해줄게요. 앞핀으로. 그리고 가운데도 한번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누른 다음 감아서 한번 앞핀으로. 포인트는 당겨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다르더라도 방법은 달라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자수 액자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수 액자 패키지 구매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완제품 액자를 하실 때도 도움이 되는 설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의 예시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튤립 자수 액자 패키지 설명이었고요. 요런 새 액자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보실 수 있는 액자 설명이었습니다.